고근소총. 유방의 여자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지요? 내가 일찍이 공산을 지나가는데 각과를 두 사람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일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남자의 물건이 크면 여자가 반드시 미혹된다는 것이고, 을은 여자가 미혹되는 것은 물건이 크고 작은 것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잘 다루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이것으로 다투다 결론이 나지 않자 갑이 을을 데리고 나에게 와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옛사람들의 말로 증명해 보겠다면서 예전 태우가 물건에 구리 바퀴를 꿰어 차고 다녔다는 노예라는 사람을 불러다 사랑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후가 회의를 대단히 사랑했던 것과 하간이 소년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다 물건이 컸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갑은 기뻐했지만 을은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때 어떤 늙은 기녀가 앞으로 지나가기에 내가 부르자 왔습니다. 이에 내가 기녀에게 갑과 을이 언쟁하는 바의 내용을 들려주자 기녀가 웃으며 이런 것이라면 소인이 익숙하게 판단할 수 있사오니 마땅히 한마디 말로 결판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규방의 여자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지요? 하나는 높이 솟구친 것이요, 둘은 따뜻한 것이며, 셋은 머리가 큰 것이요, 넷은 물건이 긴 것이며, 다섯은 굳센 것이며, 여섯은 오래 끄는 것입니다. 머리가 큰 놈을 깊이 심어놓고 오랫동안 희롱할 수 있다면 이는 세속에서 이르는 바 구천덩이 반값이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시겠거든 돌아가서 큰 생선을 구하여 먹어보세요. 크면 그 맛이 크고 깊지요. 을은 말이 막혔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사실은 말한다. 앞서 판결했던 바는 다만 이치로 추리했을 따름이여, 외근 기녀가 판결했던 바는 그 실정을 알고서 한 것이었다. 세상에서 집요하게 자기 견해를 우겨대며 스스로 판결을 잘한다고 여기는 자들은 실정을 잘 알고서 법으로 판결하는 자에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거위 머리는 남자의 물건과 닮았도다. 옛날에 시골 여자 세 사람이 밤에 앉아서 회포를 이야기하였는데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누에치고 배자는 일을 하느라고 단 하루도 한가롭게 지내지 못했는데 오늘같이 좋은 밤에 어찌 연구가 없을 수 있겠어? 좋아. 연구는 연시로 한 사람이 각각 한 구씩을 지어 이를 합하여 만든 시인데 중국 한나라 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뜰에 나무 위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세 사람이 서로 돌아보며 이 새 소리를 가지고 시를 지어보자고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먼저 새 소리는 총나라가 자금을 한탄하도다 라고 오원 한 구를 읊었습니다. 어째서 총나라가 작다고 하는 거지? 일찍이 들으니 총나라는 나라가 작았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 나라 황제가 죽어서 이세가 되어 항상 총나라가 작았던 것을 한탄했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가 이 같은 것이래. 한 여자가 시라면 마땅히 뜻을 말해야지. 왜 꼭 옛일을 인용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새소리는 소치 작음을 한탄하도다 라고 읊었습니다. 어째서 소치 작다고 하는 거야? 우리 집 소치 항상 작거든. 그래서인지 이 새소리가 소치 작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말해본 것뿐이야. 한 여자가 새소리는 물건 작음을 한탄하도다 라고 읊었습니다. 어째서 물건이 작다고 하는 거지? 우리 남편 물건이 작거든. 이 새소리가 물건이 작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말해본 것이야. 또 시골 여자 일곱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 개울 물가로 놀러 나갔는데 그때는 꽃 피는 춘삼월이었는지라 여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이 비록 여자이기는 하지만 시 한 수 웃지 않을 수 없지. 새 이름을 써서 연구를 지어보자. 좋아. 한 여자가 문경 세제 넘어가는 난구나라고 선창을 하자 한 여자가 이어 메고 보고 싶구나라고 읊었습니다. 메고는 영남방언으로 몹시하고자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매자의 음과 응자의 색임이 같습니다. 한 여자가 빛이 입을 속이로다라고 하자 한 여자가 원앙 백의 머리로다라고 읊었고 한 여자가 거의 머리는 남자의 물건과 닮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여자가 기뻐 어쩔 줄 모르더니 고무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기어 기어 라고 말했는데 기우는 속어로 자기 뜻에 맞음에 기뻐 즐기는 소리입니다. 기우? 기우는 방언이지 새 이름이 아니야. 어떡할래? 요는 달기니 새의 종류 아니겠어?
이에 다른 여자들이 그래,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며 모두 박수를 치고 웃었습니다. 사시는 말한다. 여자들이 연구를 지음해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하였다가 두근새 온 소리를 듣고 남자의 물건이 작다 하고 골머리와 닮았다고 위품에 이르라는 마음이 동하여 졸지에 기우라고 환호하였으니 이는 정이 동요된 것 아니겠는가. 기우를 달그로 비유한 것은 창졸간에 잘 대꾸한 것이라 이를 만하다. 나머지 물건의 크고 작은 길고 짧음은 내 관여치 않겠네. 선비, 의원, 승려, 기녀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찍부터 궤를 만들어 돌아가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모여서 먹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어떤 객이 엿보고 있다가 그날이면 어김없이 와서 참석하곤 하였는데 네 사람은 이를 괴롭게 여겨 하루는 선비가 세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천지 24알 6여우 불관 등의 12자를 시 가운데 넣어 각자 미리 한 편씩을 구상해 놓읍시다. 그러다 만약 객이 다시 오면 내 마땅히 오늘 연회에서는 이 12자를 가지고 각자 시 한 편씩을 짓는데 만약 완성하지 못하는 자는 비록 개원이라 하더라도 쫓아내자는 규칙을 제안하겠으니 그대들은 응당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호응하시오. 객은 틀림없이 창졸간에 짓기 어려울 것이니 이를 빌미로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기묘한 술책이 아니오? 좋습니다. 모임 날이 되자 객이 과연 다시 왔고 선비가 약속한 대로 규칙을 제안한 뒤 먼저 시한 수를 읊었습니다. 하늘에는 천왕씨 있고 땅에는 지왕씨 있네. 24개의 달이 위달 밝은 밤에 한 퇴지의 시와 유종원의 시를 번갈아 읊조리니 그 나머지 부귀와 공명은 내 관여치 않네. 의원이 읊었습니다. 하늘에는 창남성이 있고 땅에는 쥐골피 있네. 24개의 산에서 좋은 어술이 잎을 따 한 씨의 병과 유 씨의 병을 모두 치료하니 그 나머지 병에 차도가 있고 없고는 내 관여치 않네. 승려가 읊었습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지옥이 있네. 24개의 제실에서 부처 위해 재계하는 날 한 씨 제실 유 씨 제실에서는 모두 경전을 열니 그 나머지 복이 오고 오지 않고는 내 관여치 않네. 기녀가 읊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 신선이 있고 땅에는 땅 신선이 있네. 24개의 무늬 위에 구멍을 한 씨가 달라 해도 유 씨가 달라 해도 모두 줄이니 그 나머지 물건의 크고 작음 길고 짧음은 내 관여치 않겠네. 시속에서는 학문을 24문이라고 합니다. 객이 저도 마땅히 이에 화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네 사람이 우리들이 지은 것은 모두 천지 등의 12자를 사용했습니다. 당신 시 가운데 만약 이 글자들이 없다면 이 모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객은 좋다고 말하고 시를 읊었고 네 사람은 결국 객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에는 무명성이 있고 땅에는 무명초가 있네. 24절기마다 소가 죽을 뒤집어 쓰고 한 씨의 잔치 유 씨의 잔치에 모두 참석하니 그 나머지 술과 음식이 풍성하건 풍성하지 않건 내 관여치 않네. 시 속에서는 염치를 모르고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얼굴에 소가 죽을 뒤집어 썼다 하였습니다. 사시는 말한다. 주역에 이르기를 부르지 않은 객 3인이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3인이 날마다 이른 것이니 한 객이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 네 사람이 음식 나누어 먹는 것에 인색하여 책략을 세워 내쫓기를 도모했으니 진실로 비루어도다. 계책이 먹혀들지 않고 도리어 객에게 굴복당했으니 세상에서 명예와 이익을 탐하여 스스로 독점하려고 하는 자들은 경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르지 않은 객 3인이 이르렀다는 주역 수계상전 유부속지객 3일래 경지종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고금소총은 규방의 여자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지요? 였습니다.